어제 오전 김경란 씨 소속사는 두 사람이 수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초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경란 씨는 아팠던 지난 시간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와 국회의원의 만남으로 연예계와 정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김경란 씨와 김상민 전 국회의원. 2015년 열애 6개월 만에 화촉을 밝혔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이어트만 해도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계 스타들 또한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소라, 이하늬, 노유민 씨 등 20kg 이상 감량한 스타들의 다이어트 성공담은 늘 화제의 중심이죠. 최근에는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둘째를 출산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3개월 만에 무려 29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홍지민 씨. 오는 6월을 목표로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해 가수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배우 유아인 씨가 영화 버닝으로 다음 달 열리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는 신작 버닝 제작 보고회가 어제 오전 열린 건데요. 이창동 감독은 다섯 번째로 칸 영화제에 진출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또 평가받는 가장 좋은 기회고 경험일 거기 때문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를 통해 주연을 맡은 유아인 씨 생애 처음 칸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게 됐는데요. 남우주연상 수상까지 점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니까 뭐 대단한 건 같다 하는데 뭐 다양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영화의 또 다른 주연은 옥자로 익숙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 2년 연속 한국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유아인 씨와는 어땠을까요? 진짜 어썸이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그냥 캐릭터처럼 서로 같이 알기로 했는데 4개월 동안 같이 일하니까요. 친구 됐지 이제. 실제로는 형인데 뭐 형이라고 제가 하지도 않고 막 뭐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사람의 특급 우정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공인 전종서 씨, 설경구, 문소리 씨 등을 발굴한 이창동 감독의 새로운 뮤즈로 발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배운 게 많았고요. 선택을 받은 입장이니까 저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버닝, 다음 달 17일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화려하게 개막한 2018 KBO 리그. 그 뜨거운 현장에서 활약할 뻔한 연예계 스타들이 있습니다. 할 뻔한! 원래 이태성 씨가 야구 선수 맞아요. 네. 국가대표 태극기 달고 야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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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묻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배우 이태성 씨. 이태성 씨는 야구 선수 잘 나갔던 네.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가대표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왜 연기? 저는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만났더라고요. 그때 계속 다치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니까 운동장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야구를 그만둔 뒤에 어쩌다가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저희 집 앞에 서울예술대학이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저기 가면 되겠다. 실기시험만 있는 게 연극과였어요. 연기학원을 제가 찾아갔죠. 입시학원. 근데 그 입시학원에 슈퍼스타 감상회랑 야구영화
오디션이 있었는데 야구 경력자. 야구. 오, 마침. 좀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좋네. 정수현은 어떻게 또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 같이 야구선수였었어요. 아,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현민이는 프로 구단까지 가서 26살 때까지. 아, 그럼 프로 구단에 입단까지 하셨나요? 네, 한화랑 부산에 있었어요. 아, 그럼 야구선수로서 활동 하신 거네요? 예, 네. 그 뭐 직업 선수가 꿈이어서 프로 선수까지 생활을 했었죠. 네, 이 선수 시절 중견수로 활동했던 윤현민 씨의 특기 도루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배우로 데뷔한 뒤에 달리는 장면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치어리더도 아, 그래요? 네, 치어리더 그냥 잠깐 했었어요. 어느 팀이요? LG. LGS? 네. 아, 일기래요, 선수 씨가? 아, 진짜? 제가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때 한참 이제 막 생겨날 때.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네, 치어리더로 활동할 당시에 안무를 직접 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도 있는 선우천 씨의 안무 한 동작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장과의 인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있죠? 바로 배우 홍서아 씨입니다. 2005년 선수 못지않은 강력한 시구를 선보여 큰 화제가 됐던 홍수아 씨. 그 공이 보통 시구를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수아 씨가 약간 이런 그래도 약간 직선에 가고 이 사이드 암으로 던진 사람이 없어요. 아, 사이드였구나. 사이드야. 2주 정도 연습했는데 진짜 뭐 다른 분들은 원바운드로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끝이더라고요. 예, 당시 홍수아 씨의 시구를 본 누리꾼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페드론 마르티네스의 이름을 따서 홍드로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유현진 선수. 네. 지금 저 2008이라고 써 있는 저 폼 있잖아요. 네. 저 폼은 거의 뭐 선수급이죠? 선수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야구를 통해 특별한 추억과 새로운 기회를 얻은 스타들. 그 과거가 든든한 자양분이 돼서 연예계 활동도 왕성히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스톱이었습니다.